자, 보세요. 자, 이제 다 같이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그러면은 저기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 네, 클릭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맨 밑에 세팅스. 자, 이거 아니에요. 이 세팅스랑 다른 거예요. 요거 누른 다음에 세팅스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세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랑 똑같이 찍으시면 돼요. 자, 요거 찍으세요. 하이 컨트라스트 다크. 그 다음에, 자, 폰트 포, 그, 폰트 패밀리는 핵. 핵으로 하세요. 자,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 시력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요거 네 칸. 네 칸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오토 컴플리트 체크. 자, 참고로 요 4칸, 2칸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2칸을 하면은 여기가 2칸 띄어지는 거고, 1칸, 2칸, 4칸 하면 뭐다? 여기가 이제 들여쓰기가 4칸에서 좀더 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참고로 저는 요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요거 다크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누르세요. 이게 하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끄는 거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W가 끄는 거예요. 저장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 올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W 끄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업 페이지 들어와서 이거 눌러서 키세요. 수업 페이지 들어와서 온라인 툴 얘를 수없이 많이 킬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럼 얘를 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체인지 뷰 눌러가지고 이거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거 체인지 뷰 여기 있어요. 자, 이쪽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써보세요. 여기 나오죠? 네. 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코드펜 세팅과 기초 사용법이에요. 얘는 아예 외우세요. 요거를 여러분이, 요건 지금 몰라도 되고, 요거를 외우면 뭐가 좋냐면은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열어서 코드펜 슬래시 펜, 코드펜.io 슬래시 하면 새 코드펜이, 새 연습장이 열리는 거예요. 얘를 여러분이 100개를 열어도 돼요. 컨트롤 T가 새 탭을 여는 거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컨트롤 T가 새 탭이고, 컨트롤 W가 뭐예요? 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개든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내가 되게 잘했다. 이건 남겨놓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S를 누르면은 이 주소가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 거에 쌓여요.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습니다. 네. 교육용 툴이죠. 좋은 교육용 툴이에요. 자.